안녕하세요. 멋있던 분석한 남자 현대파랑 기타입니다. 오늘은 더미 변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더미 변수를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변수 계산을 해가지고 조건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패키지를 설치했을 경우, 그럴 경우에는 한 번에 더미 변수를 작성할 수가 있다. 뭐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인데요.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변환을 눌러주시면요. 이렇게 패키지를 깔아야 나옵니다만, 더미 변수 작성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십니다. 자, 클릭을 해주시면, 다음에 대한 더미 변수 작성, 그리고 루트 이름 두 개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. 자, 저는 여기서 거리라는 이제 두 집단 범주형 변수를 투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자, 루트 이름은 덤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. 이렇게 덤이라고 쓸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변수 부기를 보시면요.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으면 볼 수가 있겠죠. 근접 덤이, 원거리 덤이 두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덤이 변수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더라. 자, 그렇다면 데이터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봐야겠죠. 자, 데이터 보기에 따라서도 이렇게 뭐 1, 0, 1,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데, 자, 여기를 간단하게 좀 고쳐보겠습니다. 자, 문자 소수점을 이렇게 줄여봤을 때는, 자,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0101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일치가 됨을 볼 수가 있겠죠. 정확히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이냐, 손쉽게 더미 변수 작성을 패키지를 통해서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